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변산 청림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갈 코스는 섣불바위봉도 아니고 의상봉도 아닙니다. 깊은 계곡으로 한번 오지 탐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섣불바위봉이 아주 멋집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따뜻하더니 좋습니다. 야,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아주 싹 쓸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골이 이르진 않았는데 깨끗했는데 싹 쓸고 내려간 것 같아요. 우연히 보수공사를 좀 해놨네요. 청림마을 탐방로에 들어갑니다. 능선까지 올라왔고요. 섣불바위봉 쪽으로 우측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직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장봉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거 댓글을 만들어놨네. 투자 좀 했나 봅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지장봉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섣불바위봉 저쪽 너머에 우상봉, 저쪽에 투구봉이 보입니다. 저 건너 투구봉. 저희는 여기 봉우리로 올라서 계곡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변산 특유의 지층. 아이고야,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저 앞에 포안댐도 보이고요. 절벽이, 여기 절벽에서도 폭포가 비가 많이 오면 나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쪽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섣불바위봉으로 갑니다. 섣불바위봉으로 가요. 방금 능선 올라와서 이쪽으로. 아이고, 뭐야, 진짜 개구멍이네 이거. 내다집니다. 올렸다 내리면 됩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돌아 가겠습니다. 내변산 오지탐험. 내변산 오지탐험은 진입산업과 함께. 이야, 이런 데에 묘가 다 있어? 요 흔적 얼마 안 됐네. 가면 또 있어. 어? 야, 묘가 흔적 얼마 안 된 것 같아. 아니야, 오래됐지. 관리를 잘했다. 비가 좀 내려서 좀 돌이 좀 미끄럽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이제 지장봉 올라가는 거예요. 변산 특유의 지층입니다. 이거 잘 딛고 안 미끄러지게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실 분들만. 왼쪽으로 지장봉 상류로. 자, 지장봉 해발 274m. 이렇게 올라오면은 조망은 없어요.
자, 지장봉 받고요. 또 되돌아 나갑니다. 자, 부처, 여 부처 헨소. 어, 해, 부처 헨소 해봐. 어떻게 하는데? 부처 헨소 해봐. 자, 가봅시다, 이제 또. 야, 계곡으로 내려가. 어, 잠깐만, 계곡이 어디까지 이어진 거지, 이게? 자, 아까 올라왔던, 왔던 길 다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어. 디딜 수 있게. 어. 묘가 있다. 아, 묘 갈 때 디디고 가라고 후문들이 파놨고. 이렇게 갖고 다니라고. 어. 자, 이렇게 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묘지 후손들이 파놨다네요. 이렇게. 아, 진짜 그러네. 오지 탐험. 길을 뚫어 뚫어. 그죠? 응. 이거 이럴 비비추라고 해. 맞죠? 응. 그러면 다음 달에는 2월 비비추가 피나? 야, 마이웰의 차상 하나 지어놓고 갈까, 여가? 조강해놓고 갈까 했다? 딱이다. 어? 딱이네. 평평해서요, 딱입니다요. 야, 이거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이거 봤어? 야. 무슨 굴이 계속 있네요, 안으로. 계곡길을 만났습니다. 깊은 산중, 이 내변산 한 가운데 있는 계곡.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왔나 보네요. 어떻게들 알고 왔을까? 야, 진짜 시원하다. 야, 아주 더웠던 게 한 방에 날아가네. 어, 당연하지. 어, 더웠던 게 한 방에 날아가. 뱀 있나 잘 봐. 어, 시원해. 밖에는 무지하게 더운데 여기는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아니, 온도가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추워요. 갑자기 막 추워져요. 어, 계곡길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거 무슨 버섯이야, 이거? 어? 형, 이거 무슨 버섯이야? 야, 여기 버섯 굴락기네요. 사과버섯이라며, 방금. 빨간 거. 사과같이 보이잖아, 빨개가지고. 어? 오, 이거 되게 많네. 그래서. 이거봐. 아, 첫 번째 맞이하는 폭포입니다. 조그마한 아담한 폭포. 야, 풍덩 한번 해볼까? 야, 대표로 황제가 한번 해보자. 아, 진짜 풍덩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풍덩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아주 물이 아주 시원하게. 이야, 여기는 좀, 어, 깊이가 좀 되겠는데? 아유, 여기 빠지면 한 2m는 되겠는데? 빠지면 안 돼. 어휴, 여기는 한 2m는 되겠다. 어. 자, 여기는 용소가 아니라 이무기소. 야, 여기 진짜 좋다. 해. 아담은 좋네.
아주 멋진 소에서 또 이렇게 하루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하루로 내려가다가 또 갈림길이 생기네요. 자, 갈림길에서 이 우측에 또 계곡이 또 모여드네요. 저희는 또 의성봉 방향으로 계곡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폭포가 세 개가 나온답니다. 그럼 폭포를 세 개를 보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자, 이쪽으로. 야, 이 단풍나무, 단풍도면 아주 멋지겠는데? 냉해골이 상류도 건너고, 나무도 건너고, 기가 막히네요. 진짜, 용수폭포 같습니다, 여기도. 이야. 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되게 많다. 계곡이 되게 많다, 이게. 상류. 상류입니다. 한 30m에서 떨어지는. 이야. 저 안에. 폭포를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폭포를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자, 옷을 벗고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입고. 옷을 입고. 아, 이거 진짜 알탕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네, 상이 처리하고. 네. 아, 진짜 아주 미친놈 맞았습니다. 와. 이게 노란 게 꽃인 줄 알고 오는 거야. 그래. 수건인데 응? 꽃인 줄 알고. 자, 이 온녀굴 앞에 있어서 온녀폭포. 온녀폭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름 온녀폭포인데. 온녀대장이에요. 온녀대장이에요. 온녀폭포입니다. 저 위에 원추리꽃 보이잖아요. 저 위에. 자, 변산의 비경을 찾아서 제 3폭포로 올라갑니다. 1폭포는 조그만 했고, 2폭포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제 안마가 제대로 됐습니다. 허리가 좀 아팠었는데, 허리에 좀 벼락을 맞았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나아진 것 같습니다.
삼파포로 올라가는 거를 약간 돌아서, 약간 돌아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폭포를 찾아서 이렇게 골로 골타고 계속 올라가 봅니다. 길보다 이렇게 계곡으로 어차피 풍동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물놀이를 많이 했나 봅니다. 옛날 마을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한 데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지표가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는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던 곳. 이쪽에 앉아서 빨래를 하던 곳 같습니다. 자, 이 폭포에서 한 5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500m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또 비경이 펼쳐집니다. 또 숨은 비경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산폭포. 그 산폭포를 보시고 의성봉으로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셔서 좌측으로 가시면은 의성봉으로 가실 수 있어요. 원효굴림이나 저희는 여기서 원점 회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괜찮지? 돌기가 봐야지. 이 변산 더덕은 이게 돌기가 이렇게 조그마하면서 돌기가 많아요. 이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고기를 한번 쉬어보니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이 폭포 상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우, 물이 상당히 깊네요. 협곡이네. 협곡이네, 협곡. 배는 좀 한번 들어갔다 와. 물 상당히 깊을까 거기에? 수영할지 몰라. 겁먹었어, 겁먹었어. 아, 나 웃겨 죽겠네 아주. 입수에서 지나갑니다. 여기가 아이고 나 성공해봐. 성공해봐. 아이고 미 야, 못 보내준다. 야, 가라앉으냐, 어디 스틱이? 야, 깊다, 저런 거면. 야. 야, 보이는 사람 없어, 나와. 어? 야, 보여줘. 힘들어, 에이씨, 힘도 안 썼는데. 뭐냐, 뭐 스틱이 부러진다요? 어. 아이씨. 렉기냐? 아니, 렉기냐, 아니야. 전사들 아주 멋있어요. 네? 야, 이거 쏙 들어가는데 쏙 들어가.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먹히면 안 된다고. 아유, 야, 잠수야 이쪽으로. 아유. 우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이아하고 똑같이 생겼나? 어? 개미?
여기 진짜 까딱 잘못했다. 여기 있어. 봐도 몰랐는데. 몰라. 안 보여. 형 지금 아마 올라가면 산란 밟아. 나무를 한번 쳐봐. 아, 이 새끼 아주 웃긴 놈이네, 이거. 아, 착하여. 야, 이렇게. 내가 일광형이라. 야, 너 일광형은 막 연세하면 막 사람 다치지.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조그만하구만. 웃긴 놈이죠. 사람이 오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저 도망가고 안 가네. 어? 야, 콩을 어떻게 봤어, 형? 하트 모양의 나무가 아주 있습니다. 저 안에는 제부로 갔네요. 하트. 와, 저 바위, 아유, 독사하고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바위 색깔은 똑같아갖고.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고기 떼들 무지하게 많네. 우와, 송사리들. 어, 깊다, 깊기는. 오, 송사리들 겁나 많네. 아니야? 그럼. 피라네. 비득치 마을은 저긴데. 북로랑 상상은 아직 안 폈나 보네. 아이고야, 막 후덥지근하고 올라오니까 덥네. 자, 창림마을 지장공 중계교로 넘어가는 발림길에 도착합니다. 창림마을 입구에 도착합니다. 오늘 산행은 지장봉으로 통해서 오지의 세계를 갔다 왔습니다. 대변산 폭포 1,2,3 원효폭포까지. 2번 폭포 원효폭포 아주 좋았습니다. 한 5시간 산행을 한 것 같습니다. 5시간 7km 아주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